옛날에는 사실은 악역을 정말 잘했던 건 조연기예요. 형기 형이지, 형기 형. 근데 그 형이 나를 술 한잔 사주면서 야, 너 엄마 악역은 마 연기를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야 엄마. 지금 다 악역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도끼도 악역은 아니에요. 맞아요. 거지들한테 당하고 결국은 또 거지들을 도와주고 맞아요. 6.25 전쟁도 참전을 해요. 주먹을 보면 주먹이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막 싸움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일부러 벽 같은 데다 막 쳤어. 그 주먹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게 보이려고. 서울에서 좀 걸어봤더니 벌써 왔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되게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지금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NC대 좋아하시는 너무 좋아, 너무 많더라고요. 심형 역할 했던 김영 선생님, 조상기 배우님, 조상기 배우, 상하이조 의사 양반. 아, 의사 양반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좀 하세요. 여기가 일산인데 지금 밤 8시 반,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내일 업로드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만날 분은 윤용현 배우님, 그러니까 야인시대에서 신영균 역을 맡으셨던, 왕초에서는 도끼 역할을 맡으셨던 분인데 한때 예능에도 엄청 많이 출연하시고 방송활동을 활발히 하시다가 최근에 조금 활동이 조금 적어지셔가지고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만나뵙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사의 어떤 품격이 조금 느껴지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씻고 왔어요, 지금. 처음으로 드리는 질문이 예.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여쭙거든요. 주세요. 네. 생각차. 아, 네. 여기 차를 갖다 주시면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오, 감사합니다. 계속 장난을 치시는지 네. 안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넌 또 이런 것밖에 안 되냐? 이런 요 와이프가 전 방송만 하기를 원해요. 사업은 하지 말고 자기는 드라마를 할 때 제일 멋지다 이거야. 그리고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 근데 왜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 내가 솔직히 말은 못하지만 저도 하고 싶죠. 드라마 하는 게 제일 저는 원해요. 카메라 앞에 서기를 제일 원하는데 기회가 없는 거야. 제가 이제 고향이 충남 홍성인데 제 친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저한테. 친구야, 나랑 같이 홍성 한우를 한번 전국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전 세계로 한번 가보자. 딱 하나 조건을 걸었어. 우리는 무조건 암수 한우만 하자. 그래서 지금도 그냥 저희 거는 그냥 암수 한우만 합니다. 왕초에서 도끼 캐릭터를 너무 좋아했어요. 네네네. 되게 악역인데 좀 귀여운 네. 속도 많고 좀 당하는 악역 느낌. 이번에 네. 이제 제가 이제 동백꽃 필 무렵 보면 강하늘이라는 배우가 네. 나왔잖아요. 너무 반가운 거야. 아, 이런 배우가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네, 그게 툭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날 툭 나오는 게 아니라 강하늘이라는 배우는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 캐릭터를 극대화시켰더라고. 그런 거 옛날에는요 드라마를 한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도끼를 좋게 표현할까를 어느 정도를 고민하냐고 거의 잠 안 잤어요. 그리고 거기다 하다 하다가 머리 박박 물리고 도끼 자국 만들고 그 정도로 막 했었거든요. 왕초가 워낙 인기였던 드라마였는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애쓰도 왕초 때는 거리를 못 다녔어요, 저는. 제가 이제 그 당시 홍제동에 임대 아파트에 1층에 혼자 살았는데 그 동네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이게 동 101동, 102동이 임대 아파트예요. 이쪽은 임대 아파트가 아니야. 아시죠? 임대 아파트와 네, 비임대 네, 아파트를 아시죠? 이쪽 애들이 좀 항상 이쪽을 무시하는 과야. 네. 내가 왕초 도끼를 하고서 우리 내가 백이동에 살았는데 이 임대 아파트에 살던 어린애들이 자기들이 귀를 빡 튄 거야. 우리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에 우리 도끼 아저씨 산다고. 네. 되게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임대 아파트 산다고 해서 뭐 이렇게 했다가 그냥 빡 피고. 뭐. 그냥 학생 시절 기억으로 진짜로 좀 나쁜 사람. 좀 약간. 사회적으로 약간 좀 안 좋은 사람이 배우된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왕초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되게 궁금해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왕초 때 도끼의 말투는 그냥 저 어렸을 때 말투예요. 충청도 홍성 오리지널 그냥 충청도 사투리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편했어요 사실. 위키백과 네. 윤용현 쳐보면 악역 전문 배우.
그러니까 악역 전문이라고 하는데 전 사실은 악역을 그렇게 많이 한 게 없어요. 사실은 도끼도 악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 거지들한테 당하고 결국은 또 거지들을 도와주고 6.25 전쟁도 참전을 해요. 그리고 하물며 참전해서 그 맨발 바보한테 헬멧도 뺏겨. 그러니까 되게 의리파였었고 그다음에 야인시대도 악역이 아니에요. 김도환의 오른팔이었었고 대조영도 사실은 대조영의 오른팔이었었잖아요. 대필상문도 주몽도 부의영 장군도 주몽의 오른팔이었고 그러니까 보면 악역을 한 거는 뭐 땅에 사람 막 묻어버리고 막 이러는 건 그런 건데 아, 있긴 있다. 몇 가지 있긴 있네. 네. 되게 막 예. 악역 이미지 때문에 에피소드 같은 게 실제 삶에서 너무 세가지고 어디 가면 술자리 같은 데 가면 제가 이제 야인시대 같은 데 보면 사실 몸 쓰는 걸 많이 했잖아요. 싸움 안 한 거 막 이런 거 그러면 술 한 잔 먹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따 싸움 좀 잘해버려 그래서 어따 중복이 장난 아니고 막 이렇게 살살 들어와. 그럼 아니에요. 그러다가 괜히 걸어 계속 참다. 그럼 나갈까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예, 네. 한번 던져놓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아따 성질 있어 보구만. 막 이렇게 나와. 주먹을 보면 주먹이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막 싸움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일부러 벽 같은 데다 막 쳤어. 그 주먹을 만들었어 이렇게 세게 보이려고 건드리지 말라고 한 잔에 손으로 여기서 가는 거야 여기서 한 잔에 한 잔 하세요 그러면 딱 보이잖아요 손이 막 이만한 거지 이거 왜 까져 있잖아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한 잔씩 따라주고 그러면 이미 아 쟤는 무술인이다 쟤는 싸움 좀 할 줄 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찡그린 얼굴 분노한 이런 걸로 기억에 많이 남는 배우신데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 있었죠? 여보 사랑해 이렇게 애기들 사진 막 이러고 계시고 되게 가정적이신가 늦게 결혼해서 딸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다혜미 도영이 내 인생이 다예요 그게 두 것만큼 좋은 게 없고 마누라 내 새끼들 그 집안에 같이 같은 방에서 누워있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살면서 근데 인상이 되게 좋은데 그 누구 닮았다 응답하라 거기 그 아, 정봉이 이 인터뷰 할 때 꼭 한번 넣어주세요 정봉이 악역 이런 배우들은 정말 내 카테고리 안에서 좋다 막. 옛날에는 사실은 악역을 정말 잘했던 건 조연기예요 현기형이지 아 정말 연기를 잘하고 저 사람 정말 나빠 보인다라고 하면 그냥 조연기 형 같아요. 현기 형이 이제 MBC 공채 기수이시기도 한데, 제가 방송국 딱 들어갔을 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야, 난 이제 악역 안 해도 된다. 물려주겠다. 드디어 내 딜을 이율로 갈아 들었다. 근데 그 형이 나를 술 한잔 사주면서, 야, 넌 마, 악역은 마, 연기를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야, 엄마. 지금부터 악역 켜. 이렇게 된 거예요. 너 동기가 누구누구야? 뭐 안재우, 저 윗기수는 차인표, 장동건, 뒤에는 정준호 다 그런 급의 얼굴이에요 근데 나도 솔직히 어디서 빠지진 않거든 얼굴이 나도 좀 괜찮잖아 근데 뭐 안재욱이나 이런 애들 꽃미남이잖아 장동건이나 꽃미남이잖아 나는 꽃미남은 아니었거든 이 대사는 기억나세요? 어떤 거요? 뭐죠? 여기부터인데 아, 아구가 나왔구나 그때는 그 출연자들 이름들도 되게 아고 뭐 이상한 애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네. 개코, 너구리 뭐 아니 그 너구리 뭐. 실탄 던지는 장면은 기억나세요? 네, 정말 가죠. 예, 툭 던지고 나온 거. 그러니까 저 때문에 진짜 무식했어. 왜냐면 야인시대를 보면요 공산당 애들을 죽창으로 막 가서 죽이는 것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그런 방송에 뭐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 이게 인생적인 인생 캐릭터다. 도끼죠. 도끼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희 인터뷰에 좀 반갑으면 하는 이야기나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무엇보다 KBS는 국영방송이잖아요. 난 참 안타까운 게 국영방송국에서 대하 드라마를 안 한다는 건 난 이해할 수가 없거든. 아무리 여건이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KBS만큼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대하 드라마는 다시 살아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좋은 배우들 옛날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또 얼마나 하고 싶겠어. 네, 근황올림픽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그 야인시대라든지 왕초라든지 지난 드라마를 클릭해서 구독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하시는 일, 모든 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